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영상을 올렸을 때가 언제였더라? 아무튼 그때 바짝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또 한동안 또 먹다가 2021년이 되고 또 원래 새해가 시작되면 다이어트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또 그때 또 열심히 한창 1월부터 다이어트를 했다가 막 3월 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엄청 풀어져가지고 또 엄청 먹고 입이 터져가지고 난리 나고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었는데요. 이제 슬슬 또 다시 이제 다이어트 슬슬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시작할 때가 좀 된 것 같아서 또 해보려고 하는데 반복이지. 인생은 다이어트 반복하는 거니까 평생 다이어트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특별히 약간 좀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좀 디톡스하는 기간을 좀 가지기 위해서 디톡스를 좀 해보려고 주스 협찬을 받았어요. 제품을 그냥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 주스를 가지고 클렌징을 해볼 건데 짜잔, Juice and Grocery에서 주스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틀 동안 이 주스들을 먹으면서 몸을 좀 비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이 주스들 위에 이렇게 뚜껑 번호가 써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순서대로 먹어주면 되는 건데 홀수 번호 있잖아요. 1, 3, 5번은 식사 대용으로 먹는 아이들이고 2, 4, 6번 짝수 번호 아이들은 간식 대용으로 먹는 아이들이래요. 어쨌든 주스 6개만 먹고 이틀 동안 버티는 건데 버틴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네. 아무튼 이게 3시간에 한번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항상 늦게 일어나고 오늘도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 대용 주스하고 간식 대용 주스, 점심 대용 주스하고 간식 대용 주스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먹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혹시 이것만 먹는 게 좀 힘들다 싶으면은 이걸 뭐 그냥 가벼운 식사랑 같이 먹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뭐 계란이나 샐러드나. 근데 저는 그냥 얘네만 먹으려고요. 1번하고 2번 주스 지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여. 일단 패키징이 너무 마음에 들어. 먼저 1번 주스. 딱 이렇게 한 팩이 이렇게 나는 병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막 팩으로 돼 있는 게 좋아. 1번은 굿바이 나트륨이라는 주스래요. 아보카도, 시금치, 바나나, 오이, 샐러리, 아가베 시럽 하고 정제수 이렇게 들어있네. 먹어보겠습니다. 아보카도 맛 맛있는데? 맛있다 이거. 이거 진짜 집에서 왜 아보카도 바나나 갈아 먹잖아요. 아바 스무디 먹는 맛. 진짜 집에서 갈아 먹었던 그 맛있는 그 맛인데? 아보카도와 바나나의 부드러운 단맛에 끝맛이 살짝 뭐랄까 오이랑 샐러리로 인해서 조금 되게 상큼하고 쉐컴한 그런 느낌? 첫 맛은 되게 달고 묵직하고 끝맛은 되게 상큼하고 시원해요. 맛있는데? 벌써 다 먹었네. 다음은 Orange is New Green 이라는 주스인데 얘는 오렌지, 사과, 샐러리, 레몬즙, 정제수. 약간 좀 시트러스하고 굉장히 상큼상큼한 그런 상큼해. 이 아보카도 바나나 이만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시다. 저게 좀 단편이었어. 이거 먼저 먹었으면 안 쉬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렌지, 사과, 레몬즙 이렇게 상큼한 애들이다 보니까 조금 아보카도 바나나만 먹고 먹으면 좀 시큼합니다. 하여튼 얘네가 되게 상큼하고 먹었을 때 과육이 약간 살짝살짝씩 씹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 신선한 느낌이에요. 오렌지, 사과가 작은 알갱이 약간 씹혀. 제가 알기로 당일 낮에 바로 갈아가지고 그날그날 배송이 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래도 되게 신선하고 보관 기한이 짧기 때문에 냉장할 거면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하대요. 저도 이거 배송 오자마자 바로 먹어보는 겁니다. 막 액체로 된 거를 입다만큼 먹으니까 포만감은 확실히 있긴 한데 살짝 한번 기다려봅시다. 다음 끼니를 먹을 때까지. 1번, 2번 클리어 완료. 스트레스 망고 오렌지 바나나. 사라져서 망고 카카오 트리
헤이헤이. 어제 미처 영상으로 남기지 못한 3번 주스 맛을 좀 알려드릴게요. 3번 이름 그린 버터 스무디. 얘는 햄프시드, 시금치, 바나나, 아몬드 버터 정제수. 이거 어제 되게 맛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다 바나나가 들어가서 바나나 맛이 좀 많이 나긴 해요. 고소한 바나나 맛. 진짜 약간 바나나랑 아몬드 버터가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부드럽고 너리한 견과류 바나나 쉐이크를 먹는 느낌? 확실히 바나나가 제일 많이 들어가서 바나나 맛이 좀 많이 나요. 아무튼 맛있다. 클리어. 이번에는 4번 주스. 이 친구는 No More Stress. 색깔을 딱 보면 망고 연상이 되는데 망고, 오렌지, 바나나. 얘도 바나나가 또 들어가 있어. 왜 이렇게 바나나를 많이 넣는 거야? 아무튼 얘도 뭔가 망고, 오렌지 그런 느낌이. 얘는 무슨 맛이냐면 다 뭔가 바나나 맛이 일단 메인이고 거기에 다른 게 약간 첨가되어 있는 느낌? 여기도 바나나가 27%나 들어있고 망고 10%, 오렌지는 26%. 5번 주스 먹을 시간입니다. 배고파. 슬슬 배고파지기 시작했어. 다행히 내일부터는 요거트 먹을 수 있어서 보식 기간이라 좋습니다. 얘는 카카오트리. 딱 봐도 카카오색이죠? 근데 얘도 바나나 맛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카카오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약간 바나나 초코우유? 초바 먹는 느낌? 브로콜리, 블루베리, 바나나, 카카오 파우더, 호두, 아가베 시럽 이렇게 들어있대요. 어제 오늘 계속 주스만 먹었더니 이게 막 6개를 하루 종일 나눠 먹으니까 막 그렇게 엄청 배가 고프진 않거든요? 배고플 때 막 액체 때려 넣어가지고 진정시키고 하면 되니까 딱히 막 배가 엄청 고프진 않은데 주스들이 막 단 음식이잖아요. 막 바나나, 오렌지, 막 다 달콤한 과일 이런 거라 찝찝한 게 너무 먹고 싶어요. 아까 집에서 아빠가 순댓국 먹는데 순댓국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얼른 찝찝한 거 좀 먹고 싶어. 안녕, 오늘 마지막 주스. Bloody Volcano. 딱 봐도 비트. 빨간색이죠. ABC 주스처럼 진짜 사과도 있고 비트도 있고 캐럿은 없지만 오렌지하고 레몬즙이 좀 있습니다. 되게 프레쉬한 맛.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거 이틀만 해도 돼서 좋아요. 지금 좀 배가 고프지만 이제 빨리 자고 내일 일어나가지고 요거트 먹고 일반식 간단하게 먹으면서 보식 기간을 이틀 가질 거예요. 자, 이틀간의 주스 클렌즈 기간이 끝나서 이제 보식 이틀 또 할 건데 보식에서는 짜잔! 요거트를 한 끼로 대체를 할 겁니다. 이게 참 편한 게 요거트 이렇게 한 팩씩 그리고 그래놀라 한 팩씩 이렇게 단독으로 포장이 돼서 오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바쁜 우리 간편한 자연체육. 진짜 바쁠 때 이거 하나만 이렇게 들고 어디 나가서 먹어도 되고. 요거트 맛있겠다. 오늘 좀 음식을 입에 넣고 싶어. 냄새 좋아. 약간 묽은 제어. 맛을 좀. 맛있다. 약간 별로 안 달고 그 메일바이오 그 맛이랑 되게 똑같대. 메일바이오 무가당 맛. 이게 분유를 섞지 않은 99.99% 원유로 만들어진 요거트에 유산균의 먹이가 된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넣어준 리얼 요거트. 그래놀라를 그냥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어볼까 싶어요. 그래놀라도 좀 먹어봐야지. 에헤, 맛있겠다. I love granola. 달달해. 해바라기 씨, 통기리, 무박 씨, 카우닙스, 햄프시드, 건포도, 아몬드, 벌꿀, 통밀 등등. 고대하던 순댓국을 결국 먹는군. 저는 순댓국을 먹을 때 새우젓 되게 팍팍 많이 넣어야 돼. 이렇게 좀 먹다가 그리고 나중에 밥 말기. 배고파. 자, 오늘 저녁 요거트 볼.
오늘은 요거트 여기다가 그대로 먹었잖아요. 오늘은 좀 예쁘게 그래도 담아서 좀 과일 같은 거랑 풍족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간다. 예스. 어우, 딸기 최고야. 넘쳐요, 넘쳐. 어떡하냐. 원래 이거보다 더 깊은 볼에 담아 먹긴 하는데 양이 별로 안 많아 보여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넣었는데 그래도 양 많네. 짜잔. 저는 이제 감성 브이로거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개밥 비주얼. 그냥 막 때려 넣음. 안녕 여러분. 먹어볼게. 그래. 이렇게 풍족하게 먹어야지. 여러분도 한 입, 아. 이렇게 한 4일 정도 클렌즈하고 보식하니까 확실히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있긴 해요. 이제 가벼워진 몸 상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또 해보는 거죠. 달려보는 거야. 어쨌든 다이어트 들어가기 전에 디톡스. 아우, 사라지는 게 아까워. 네, 여러분, 이렇게 4일 동안 클렌즈와 보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방금 몸무게를 재봤는데 제가 원래 이거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를 안 쟀어요. 왜냐면은 이거 딱 클렌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엄청나게 먹어대가지고 몸무게가 무지막지하게 분명히 확인하지 않아도 늘어나 있는 상태였을 것이고 해서 조금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현실 도피하고 싶어서 그냥 인정하기 싫어서 몸무게를 안 쟀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쟀을 때 무게에 비교하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근데 솔직히 클렌즈 하는 기간에는 당연히 그 안 먹었으니까 주스만 먹고 요거트만 먹고 일반식도 요만큼만 먹고 했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것이 정상 인지라 막 이것 때문에 살이 빠졌다기보다 그냥 음식 안 먹으니까 살짝 줄은 느낌일 뿐이라 막 그렇게 너무 기대하면 안 되고 제가 애초에 클렌즈를 시작한 목적이 앞으로 제가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몸을 좀 약간 비우고 독소를 깨끗이 하려는 과정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저는 그거에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다이어트 브이로그는 추후 영상에서 함께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씬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